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그룹 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한별사 주함입니다. 현재 시간 7월 12일 오후 4시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국가스공사의 예상 주가 흐름과 전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요.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영상에서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파이팅! 우리 한국가스공사, 우리 주주 여러분 모두 다 파이팅 하시라고 파이팅 한 번씩 적어주시면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저 주가미에게 엄청난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댓글도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한국가스공사, 제가 최근에 최고점에서 우리 문자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미 문자로 매도가도 드렸고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매도 타점을 드렸는데, 그 매도 타점 드린 영상 빠르게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3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고요. 전량 매도하시라고, 전량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영상 한번 보고 오실게요. 조정도 없다시피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한 게이 부분이었는데, 우리 주주님들, 이제는 분할 매도를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가스공사 정보가를 보시면요. 네, 2018년 6월달, 지금도 6월달인데, 6년 전에 여기에 물려있던 투자가들의 매도 물량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은 분할 매도를 할 때가 됐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너무 큰 유치는 내지 마시고요. 이렇게 조정 없이 급등을 했으면 다음 조정도 엄청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6년 전 63,000원대 물량을 받아보고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가주면 좋겠습니다만, 이쪽 물량뿐만 아니라 이쪽 물량이 있는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오전 9시 장 시작이 되고요. 지금 주요 여러분들은 분할 매도를 할 때가 됐고요. 제가 드리는 정확한, 그리고 제가 드리는 그 다음 대응책, 그 다음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응.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문자 주신 분들에겐 그 전에 제가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언제죠? 6월 19일 수요일이죠. 6월 19일 수요일이면은, 이날입니다. 이날에 가스라고 문자를 주셔가지고,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문의 주셔서 답장 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명 한국가스공사 매도가 64,000원 전량이라고 제가 딱 말씀 딱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한 욕심은 금물입니다. 전고점 구간에서 눌림 조정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추후에 다시 매도 타점 드리겠습니다. 라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우리 한국가스공사 어떻게 됐죠? 이날 이제 64,500원까지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눌림 하락 조정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이렇게 매도 타점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혹시 영상 찍으면서 우리 주주님들과 같이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서로 받을 수 있게 혹시 제 영상 보시고 수익화 하신 분 계실까요? 계신다면 댓글에 가스라고, 가스라고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최고점에서 큰 하락 조정이 나올 거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영상과 문자 보시고 대응에 따라와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수익화 축하드립니다. 다음 추가 매수 타점까지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수익금 잘 갖고 계셔서 다음 제가 드리는 이 대응 따라오셔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매수 문자를 보내고 있는지 공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바다라는 문자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도 네이버에다가 치시면은 누구나 볼수 있는 사이트고요. 제 이름 주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 사비를 털어서 충전하고 있다는 점 보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어제 제가 어떤 종목을 추천드렸냐 보시면, 2024년 7월 11일 어제 날짜죠. 13시에 제 개인번호 010-4674-967 하나로 보시게 되시면, 코오롱 특시즌이라는 제가 바이오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매수가 14,000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18,000원 이상에서 매도하셔라. 비중까지 잡아드리고요. 종목 추천 재료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130분께 보내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차트 보실까요? 코오롱 티슈지 차트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게 어제
어제 가격으로 시가 15,310원에서 종가 13,940원까지 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14,000원 이하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 충분히 매수 기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날짜인 오늘이죠. 7월 12일 보시게 되시면 시가 14,380원에서 종가 18,120원 상한가를 찍어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18,000원 잘안 보이네요. 제가 말씀드린 18,000원 이 이상에서 매도하셨으면은 우리 주주 여러분 약 30% 정도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이런 타점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우리 주주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대응하셔서 손실 중이시면 수익으로 수익 중이시라면 극대화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정말 간절하신 분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고요. 010-4674-967 하나로 종목 추천, 추천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타점 잡아드릴 테니까요. 수익이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앉아서 차트를 분석을 하고 뉴스를 보고 하는 일이 이런 거다 보니까 타점은 정확할 수밖에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타점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요 상단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674-967 하나로 문자 간단하게 추천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방에서 단타 및 수익 종목까지 있으니까 이 텔레그램 입장 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끄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후회 없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제 영상을 보실 텐데요. 그래서 컴퓨터로 보셨을 때는 영상 아래에 나오는 텔레그램 링크가 나와 있을 거고요.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은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 아래에 링크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링크를 누르시면 이러한 화면이 뜰 겁니다. 주식감별사 주가미의 구독자 소통방 2기입니다. 1기 때 이제 만 명 이상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셨는데 제가 한 분 한 분 도움을 드리려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실력 좋은 전문가님한테 1기 방을 맡겨드리고요. 이번에 새로 2기 방을 이제 오픈했는데요. 무튼 이 조인 채널 버튼을 누르시면 저한테 이렇게 입장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확인한 다음에 그룹에 추가 버튼 눌러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하게 되는 구조예요. 여기까지 따라와 주셨으면 다 끝났습니다. 입장 버튼 누르신 다음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누가 들어왔는지 파악이 되기 때문에요. 제 개인 번호 010-4674-967 하나로 텔레그램 닉네임이랑 입장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확인을 하고 입장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혹시나 이런 절차가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은 그냥 이 번호로 텔레그램 방 입장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쉽게 들어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게 되면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엑셀 파일 그리고 텔레그램을 띄워놨는데요. 이 엑셀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진행했던 종목들을 쭉 정리해놓은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률까지 모두 다 나와 있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손절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웬만하면 모든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종목들을 정말로 진행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파일 보시면 에머리지라는 종목을 1049원에 매수했고요. 그리고 1092원에 매도를 해서 수익률은 4.1%라고 기록을 해놨죠. 보시면 텔레그램에도 에머리지 매수가 1049원 이하에서 기존 30% 매수가 드렸고요. 그 아래에도 보시면 에머리지 매도가 1092원 전량 매도 하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손절한 종목도 드렸었는데요. 사실 알체라라는 종목을 빠르게 먼저 손절을 하고 에머리지로 바로 멘징을 해서 사실상 손실은 아니긴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이 파일에 보시면요. 알체라 2275원 이하에서 비중 10% 스캘핑으로 빠르게 진입해보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래에 바로 알체라 추가 매수하고
자 2170원 이하 비중 10% 해서 분할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체라는 3차 매수까지 진행해서 비중 30%로 가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가격 깨지면 손절도 각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 추가 매수 알체라 2100원 이하에서 비중 10%로 마무리로 하면서 평당가는 2160원일 겁니다. 일단 원하는 가격대와 비중은 확보됐네요 라고 하면서 평당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저 에머리지 바로 매수 들어가서 멘징을 시작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알체라 자 2100원 이상의 비중 전량하고 빠르게 손절하고 에머리지로 멘징 해볼게요 하면서 자 에머리지로 수익 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수익률 가장 높은 거 한번 봐볼까요? 보시면은 HD 현대말리솔루션 매수가 114,300원 매도가 195,000원 해서 수익률 총 70.6% 달성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5월 7일 상장 전날에 내일 상장하는 날이죠. 내일 시초에 대응 잡아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시초에 바쁘겠네요. 라고 하면서 다음날 이제 장 시작을 하고 현대마린솔루션 일단 관망 유지해주세요. 하고 장 시작하고 1분 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종목명 HD 현대마린솔루션 매수가 114,300원 이하에서 네, 장 시작한 지 9시 18분 네, 18분 만에 매수가 113,000원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른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중간에 사실은 단타 기준으로는 현재 가격에서 입주를 해도 괜찮지만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 포지션 유지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원래 단타 기준으로 그날그날 매수 매도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더 기다려봤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HD 현대마린솔루션 매도가 195,000원 이상으로 매도가 드렸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지만 포트 비중 조절 및 현금 확보를 위해서 일단 안전하게 익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드렸던 모든 타점과 수익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텔레그램 소통방에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이 밖에도 이 위에 있는 종목들도 다 방에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장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단타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윙 종목으로도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 다 모두 텔레그램 방에서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저 주가매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수익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자 입장 신청 후에 010-4674-9671 제 개인 번호로 텔레그램 닉네임 혹은 자 이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입장시켜 드릴 거고요. 입장하고 나선 저와 함께 수익을 쌓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 보고 오셨고요. 자 이렇게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급상승을 하면 당연히 이런 주정도 가격이 있는 거는 순리입니다. 자 분명 우리 신규 유입자들 분들 중에서는 여기에 물려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듯 자 이 분할 매수 이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하셨으면은 이런 걱정과 고민 안 하셨을 거예요. 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당연시 해야 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자 대응책을 갖고 매매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차트 보시면 자 이렇게 급상승을 해서 예전에 물렸던 이런 사람들의 뭐가 있죠? 본전 매도와 이 밑에서 잡으신 분들의 이 차익 실현이 이 차익 실현으로 인한 이 하락은 차익 실현으로 이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눌리는 구간에서 다시 이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이 구간에서 이 밑꼬리를 달면서 확대해 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 구간에서 밑꼬리를 달면서 기술적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반등하는가 싶더니 다시 이 저항선에 강하게 눌리는 모습이네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 이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자. 네 하락할 때 추가하면서 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박스권이 깨지고 난 후 깨졌을 때 이 실망 매물과 패닉셀이 나올 때 그때 우리는 뭐하라고 했죠?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알아야 한다고, 그리고 평단가를 낮출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변동성 있는 시장에 대해서 헷갈리시고 이런 흐름을 알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아, 이렇게도 엄청 떨어지는데 아 손절해야 하나? 예, 네, 이런 손절해야 하나? 추가 매수해야 하나? 자, 이렇게 자신의 매매에 대해서 이 명확하고 이 분명한 기준이 없으셔서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네, 현재 저와 같이 이러한 한국가스공사뿐만 아니라 이 다른 종목들 관련해서 이 문자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자기도 이런 실시간으로 대응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요, 제 상단 위에 제 개인 번호 010-4674-9671 하나로 우리 한국가스공사 가스죠, 네, 방구라고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의 대응책과 정보와 전망 그리고 이슈까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대신 제가 대응책을 드린다고 갖고 계신 이 예수금을 전부 몰빵하라는 게 아닙니다. 비중을 조금씩 나눠서 추와 매수 누누이 말씀드리고요. 매수하실 때 뭘 해야 한다고요? 분할 매수. 네, 분할 매수를 꽂고 습관화하셔야 손실을 덜 볼 수 있게 이런 기회 비용으로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대응적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잘 안 서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대응 전략 자료고요. 네, 한국가스공사 대응 전략 자료고요. 자, 이 전략 자료 제 상단에 번호로 문자 방구라고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저처럼 전업으로 하면서 매일같이 컴퓨터 앞에서 차트와 호가창을 보면서 대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우리 주주 여러분들처럼 직장인, 주부, 학생, 자영업자, 사업자 이런 분들은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이 대응 전략 자료 그냥 간단하게 받아가셔서 네, 대응하시면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요. 제가 무료로 도와드리는 것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셔서 제가 제 영상이 알고리즘이 많이 타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보셔서 수익 같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